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지난 인트로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면 다른 멘트로 인트로 한번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연휴 스타트했어요. 최대한 시즌 막바지니까 약간 재미도 챙기면서 막바지 점수도 올릴 수 있게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망토가 나왔죠? 연운의 망토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성배, 뭐 어떤 덱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가장 좋은 거는 아리. 성배는 약간 유미를 좀쓸 수가 있어요. 유미 성배 들어간 유미가 세주아니를 거의 풀피로 만들거든요. 오, 카타리나. 자, 카타리나면은 그냥 탐켄지 사놔야겠죠? 일단 대장군이 나왔는데 이러면 대장군을 일단 필드에 넣습니다. 여기서도 스택이 쌓여요. 지금 가렌이 한칸 불빛이 들어온 게 보이죠? 아이템만 좀 얼추 맞으면 대장군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벨트. 자, 애니가 나왔는데 지금 50 선봉대도 나왔죠. 이제 연승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패 행운을 할 것이냐, 이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이템을 봤을 때 초반에 강력한 아이템이 한 개도 없죠. 그러면 연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연패 행운으로 가겠습니다. 뭐야, 자, 오픈포트 하고 계시죠. 저렇게 저분도 보면은 아이템이 연승할 수 없는 상태고 기물도 어정쩡하니까 아싸리 다 이자를 챙겨서 6레벨에 리롤 하시려고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의 베이가로 가시겠죠? 이러면 제가 연패 행운을 타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냥 레벨업해서 가렌을 집어넣겠습니다. 연패를 할지 연승을 할지는 완벽하게 계산을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죠. 요즘 템포도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연패 행운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오릴성이긴 하지만 잔나 피오라 조합이 굉장히 세요. 초반에 자, 연승 행운도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 또 여기 졌네요. 자, 졌으니까 선택받은 자도 넘어가고 지금은 그냥 이자 챙기면서 더 좋은 선택받은 자 노리면서 연승이든 연패든 앞으로 나오는 거 보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어차피 아이템이 답이 없어서 이 스테이지 크림 라운드 아이템을 보고 결정을 내려야 돼요. 네, 이것도 졌죠? 이러면 연패 행운 가야겠네요. 방향이 안 잡혀 있으니까 아이템을 뭘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이럴 때는 미래에 좋은 아이템을 먹는 게 좋습니다. 절대 태블망은 아닙니다, 지금. 장갑이 1원짜리라 그냥 BF 가져왔어요. BF도 거학 같은 거 후반에 좋은 아이템이니까 괜찮습니다. 수호천사도 있고요. 뭐정안 되면 지크도 괜찮겠죠? 템은 아끼고요. 행운할 때 주의할 점이 연패 행운을 하실 때 템을 미리 만들어버리면 덱이 딱 고정돼가지고 원하는 게 너무 안 뜨면 진짜 끝날 수 있어요, 게임이. 자, 이거는 제드도 사놓겠습니다. 지크가 한개 있고 혹시나 크림 라운드에 곡궁이 좀 많이 나오면 제드도 갈수 있겠죠. 자, 이거는 가렌도 팔겠습니다. 연패 잘 가고 있으니까 이자 쩍쩍 챙겨주세요. 이런 거에 눈 돌아가면 안 돼요. 신성 잭스 이런 거. 지금 눈 돌아가도 괜찮은 거는 연운이 있고 BF가 있으니까 요술사 애니, 룰루, 나무정령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는 연패 쭉 먹고 7렙이나 8렙에 역전해야 돼요. 자, 아리가 나왔죠? 이것도 아리 사놓는 게 좋습니다. 행운 쓰면서 애니 요술사 받을 수 있고 수호천사 뭐 지팡이만 좀 먹으면 아리도 갈수 있겠죠? 나오는 템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수호천사죠? 이러면 일단 제드는 못 가요. 아리로 갈 확률이 커졌습니다. 아리템 되게 좋죠? 벌써 이 코어가 완성돼 있어요. 수호천사의 성배. 근데 지금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 미리 만들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리롤하고 나서 연패 끊어야 될 때, 그때 아이템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징크스 두 마리 나왔다고 쇼진 모렐로를 줬다가 징크스가 끝까지 안 붙고 갑자기 뭐 아리 선택받은 자 나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행운했을 때는 템을 아끼고요. 피가 좀 많이 까이겠죠? 이거는 피가 좀덜 까이면 4라운드 그때 8레벨 찍고 그 기물로 이제 연패를 끊고요. 지금처럼 이제 피 관리가 잘안 되면 3스테이지에 끊으려고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죽지 않을 정도로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자가 안 깨지는 선에서 기물을 좀 잡아놓고요. 자, 혹시나 이제 연운 먹고 뭐 베이가를 갈 수도 있고, 가장 좋은 아이템은 연운 아니면 곡궁일 것 같아요. 선택받은 자가 진이나 애쉬가 나오면 거학, 아리가 나오면 즈로차 원문 뭐 이런 식으로 될수 있겠죠? 아리가 이미 좀 팔려 있으니까 일단은 곡궁을 가져오겠습니다. 어차피 연은 없어요.
자, 이건 국궁으로 정하고 딱 여기서부터 이제 연패 끊어주는 게 좋으니까 어떻게 끊을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일단 7레벨 찍고요. 아, 영혼 티모가 나왔는데 지금 킨드레드도 있으니까 잠시만 쓸게요. 근데 지금 탱커 라인이 너무 안 붙어서 딜러는 완벽하게 있지만 연패를 끊는 게 쉽지가 않죠. 이거는 이제 사코 기물이 나오는 걸 보고서 덱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이가는 이제 못 가고 연운이 없으니까 잠깐만 한 턴만 쓸게요. 템을 줬으면 이기긴 했겠죠. 드로찬문이나 거학 이런 거. 이거는 리로를 조금만 더 돌리겠습니다. 그냥 팀으로 팔게요. 자, 애쉬가 나왔죠. 그러면은 그냥 애쉬로 가겠습니다. 자, 이렐리아 조율자? 지금 탱커가 부족하니까 이렐리아 조율자를 잠시 쓸게요. 이러면 명사수까지 잠깐 받아주고 아이템을 애쉬한테 거학 주고 태블망을 이렐리아. 성배는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렐리아를 쓴 이유는 딱 지금 공수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 탱커 라인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아, 조금 아깝게 졌죠? 9연패 오히려 좋습니다. 어차피 4라운드까지는 다들 약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레벨업을 하고 그냥 8레벨로 찍어 누르시면 돼요. 어차피 4스테이지 초반은 다들 7레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8레벨을 찍어버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나무정령이 나왔죠? 이러면 그냥 레벨업하고 나무정령을 만들고 솔라리를 한 개 만들게요. 자, 지금 필드가 너무 약한데 돈을 너무 막 쓴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연패 한번 끊으면 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이건 이길만하죠. 질리언이 궁을 너무 잘 썼네요. 자, 이거는 약간 계획 미스인데 괜찮습니다. 센 사람들은 다 만났고 아직 약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세주한 2성. 자, 이렐리아를 팔고 돌리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자, 킨드레드까지 딱 붙었죠? 좋아요. 이 정도면은 덱 파워 많이 올라갔고 연패 충분히 끊을 수 있어요. 자, 이렐리아를 팔고 리로를 돌리는 거는 완전히 운에 기대는 플레이. 자, 저거는 이제 확실하게 연패를 한번 끊고 나중에 여유 될 때 파는 게 좋습니다. 와, 또 하필 1등을 만나서 질 뻔했는데 덱 파워가 많이 올라가서 다행이죠. 자, 10연패 10연패 행운. 자, 니코는 많이 나왔고 생각보다 돈이 안 나왔고요. 아, 이거 애매하죠. 뒤집게 나무정령을 한 개 더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자, 일단 행운 정리하면서 리롤부터 돌립니다. 케인. 이거는 케인한테 니코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창고가 차가지고. 와, 되게 바쁘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이런 거 5코 빨리 뽑아서 니코 나왔을 때는 니코를 바로 쓴다. 뭐가 나오든 간에. 그리고 아이템을 다 준다. 이렐리아는 나중에 여유 될 때 판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아이템은 나무정령을 만들지 안 만들지 고민 좀 해볼게요. 마오카이까지 사놓고요. 일단 요네부터. 이럴 때는 밸류로 찍어 누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장갑을 애쉬한테 넣어놓는 바람에 나무정령을 만들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딱 유미까지 들어갔으면 신비술사의 영혼이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팔았죠. 마오카이를 안 살 수도 없었으니까. 그냥 이거는 애쉬한테 수원을 주겠습니다. 장갑을 넣어놨기 때문에 수원을 주고 그냥 지로차문 하나 줄게요. 벨트는 더 이상 쓸 데가 없고 곡궁도 마찬가지로 거학한 게 있으니까 굳이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아이템을 보고 아이템이 안 나오면 그냥 선봉대 애쉬 가겠습니다. 딜러한테 선봉대 같은 거 주는 것도 은근히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은근히. 아니면 선봉대 케인, 선봉대 요네 이런 것도 괜찮겠죠? 워익을 사가지고 킨드레드 대신에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질리언 대신에. 그럼 삼사냥꾼의 이신성이었죠? 근데 타 스테이지 이 타이밍에 5코스트 2성은 거의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변신은 피읍템이 있으니까 파랑색으로 할게요. 이제 이렐리아 팔고 돌립니다. 여기서 만약에 망토가 나오면 육나무정령까지 갈 수 있고요.
안 나오면 그냥 삼나무 정령의 선봉대 조합으로 애쉬 붙었죠. 지금 망토가 나왔기 때문에 육나무 정령 가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다른 선택받은 자는 안 쓰고 이제부터 그냥 9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을 준 유닛들은 다 이성이 붙었죠. 부당함을 척결하리라. 거인의 결이 아니면 침묵의 장막. 자, 이거 침묵의 장막으로 갈게요. 어쩌다 보니 육나무 정령이 됐는데, 자, 이거는 이제 육나무 정령을 거의 깨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육나무 정령보다는 차라리 삼나무 정령의 고밸류 덱이 좋다고 했죠. 지금 같은 상황에는 나무 정령이 케인이랑 요네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나무 정령을 근거 없이 내려버리면 필드가 엄청 약해집니다. 충분히 굉장히 세요. 자, 피 10만 더 있었으면 1등 했을 것 같은데 피 관리가 좀 안 돼서 간당간당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배치를 되게 신경 써야 된다고 했죠. 선택받은 자 굳이 필요 없어요. 침묵의 장막 다 저격했고요. 자, 이겼습니다. 이것도 돈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턴에 9레벨 찍을 수 있습니다. 행운이 약간 이런 맛을 하죠. 전부 다 포원해죠. 요네 먹으면 베스트, 요네 못 먹으면 워익 아니면 케인. 네, 그냥 케인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케인이 변신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케인을 두 마리 써도 돼요. 그리고 이제 베이가를 이즈리얼로 교체하고 요네 이성 붙이고 그리고 5코스트 이성 한 개 더 들어가면 되겠죠. 네, 이러면 그냥 레벨업하고 질리언 유미 쓰면서 신비술사까지 받아줄게요. 배치를 못 봤을 때는 옮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불타고 있기 때문에 저격들을 많이 할 거예요. 보시면 잭스의 배치를 저를 저격했죠. 1초 남았을 때 바꿔주는 습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방금 안 바꿨으면 하루 종일 잭스 때리다가 졌을 수도 있어요. 자, 요네 이성. 요네 이성 붙여야겠죠? 이건 이제 리신 자리는 없는 것 같고. 좋아요. 케인 미쳤습니다, 지금. 아, 문제는 베이가죠. 베이가 스택이 너무 잘 쌓이고 있어가지고. 자, 보시면 저 베이가 분도 초반에 연승하는 상황이 안 나오니까 오픈포트에서 베이가 선택받은 자 뽑고 지금 불타고 계시죠? 연승 운영 아니면 연승이 안 될 때의 운영,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지금 메타 전부 다 해결입니다. 피바라기, 피바라기 좋아요. 아, 케인 그림자.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선택지가 없을 뿐더러 지금 케인이 근본 풀템이 들어가서 그림자 시너지를 넣어주면서 5코 이성 한 개 더 들어가는 거 지금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이걸 넣으려면 자리가 좀 애매해지는데 세주안이는 지금 상대방이 전부 수운이 없는 상태라 되게 좋고, 나무 정령을 빼기에는 요네랑 케인이 나무 정령이라 빼면 안 되는데 이건 제가 실수했네요. 빼려면 신비술사를 빼는 게 가장 좋았겠죠? 자, 보면 지금 요술사를 제외하고는 신비술사가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술사는 방금 만났으니까 필요 없고, 자, 일단 나머지부터 죽이고 신비는 혹시 필요하면 그때 쓰겠습니다. 이게 다른 선택받은 자를 노리는 것도 괜찮긴 한데 지금은 케인이 풀템이니까 그림자를 받으면 케인의 힘이 더 올라가겠죠. 수은 장식띠가 아무도 없어요. 돌려서 나무 정령을 하나 찾아가지고, 아, 이즈리얼 나왔죠. 자, 이러면 그냥 신비술사를 제외하고 육나무 정령은 유지해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든 간에 나머지는 그렇게 잘 큰 상태가 아니라 다 이길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 요술사를 보내지 못했는데 요술사가 제일 까다로운 것 같거든요. 상성상 다른 덱들은 제가 질 수가 없습니다. 다 밸류가 너무 낮죠. 그러면 이제 베이가를 이길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애매하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가린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긴 한데 수운도 없고 밸류도 굉장히 낮습니다. 상대가 안 되죠. 자, 2등까지 왔네요. 자, 요술사가 남았어요. 하필 요술사가 남았는데 지금 케인 한 마리가 지금 템이 없으니까 도장이 제일 좋겠죠.
도장을 먹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쪽도 사실 굉장히 약한 건데 요즘 베이가가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질리언 일단 사보고요. 아, 케인이 나왔죠. 자, 이거는 그냥 케인 삼성을 한번 노려보고 그냥 이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대방이 스택이 잘 쌓인 베이가 삼성이라 신비술사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베이가만 딱 오른쪽으로 옮겨주셨네요. 자, 이거는 배치를 진 것 같아요. 세주아니를 베이가를 따라하던가 아니면 케인을 베이가를 저격하던가 했어야 됐는데 제가 실수했죠.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봤을 때 원래 있던 케인템을 선택받은 자 케인에게 넘겨주면서 신비술사를 넣어주거나 혹은 다 버리면서 케인 삼성을 노려보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전투를 보시면 애쉬가 신비술사 없이도 한 방에 죽진 않습니다. 그럼 신비술사 차이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혹은 애매하게 졌을 때 반드시 내 플레이를 생각해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